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3월 21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대피 인원 대부분이 복귀했습니다.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르핀 지역입니다. 러시아군이 이르핀 지역에 대한 포격을 감행해 화재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키우 브로바리에서 러시아 제6 전차연대가 패배하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연대장도 사살됐다고 합니다. 키우 고속도로입니다. 도로에서 바리케이트가 건설된 모습입니다. 키우 지역에 러시아군이 포격을 감행하였습니다. 키우 소방대가 잔해에 깔린 한 남성을 구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폭격으로 인해 많은 건물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인해 불바다가 된 키우의 모습입니다. 이곳은 본래 쇼핑센터였다고 합니다. 지토미르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성공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의 훈련소를 격파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하르키우 지역입니다. 러시아군은 지역 주민들에게 8톤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이 지원에는 유아식, 시리얼, 육류 및 생선 통조림, 베이커리와 제과 제품, 식수라고 합니다. 도네츠크 마린카입니다. 마린카에서 우크라이나 반군의 선전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마리우폴에서는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시 곳곳이 파괴되었습니다. 마리우폴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역공을 하여 적의 포병대를 파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저항 중인 마리우폴에 항복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마리우폴은 시간 질질 끌지 말고 덤비라고 말했습니다. 베르단스크에서 시민들이 러시아군에 저항하며 시위를 열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들을 무력 진압했습니다. 엔노우다에서 시민들과 러시아군 간의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시민들은 격렬하게 러시아군에게 저항 중입니다. 즉각 엔노우다에서 나가라고 요구 중입니다. 엔노우다 시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러시아군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마리우폴에서 러시아 해군 흑해함대 부사령관인 안드레이 팔리가 저격수에 의해 전사했습니다. 헤르손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러시아군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지속된 저항으로 인해 러시아군은 진격에 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수부대의 활약 영상입니다. 수송해오는 병력들을 지속적으로 공격해 피해를 해주고 있습니다.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서 벨라루스군이 계속 집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복구 계획을 위한 EU 정상회의를 촉구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공동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유판 마셜 플린인 것입니다.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러시아와 북한의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있어 공공 분야 경보를 일제히 상향 조치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러시아의 비인간적인 민간인 학살 행위에 대해 신성 모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국회의원이었던 코티비츠키 의원의 가족들이 2,800만 달러와 130만 유로 도합해서 하나로 357억 원을 현찰로 들고 우크라이나를 탈출하려다 헝가리 국경수비대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서 1,000만 명이 탈출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